정 재범파를 이끌고 있는 이준거, 그리고 골드문의 부회장인 장의사. 자신 있냐? 만에 하나 잘못되면. 한편 이자성은 바둑을 두며 이제 곧 자신의 임무가 끝날 거라는 희망을 드러냅니다.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좀인데, 그런데 말이야, 이번 일 설마 나한테 뭐 별다른 영향은 없겠지? 시리은, 오늘 새 오더가 내려. 하지만 신우의 말에 그의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나버리죠. 그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강 과장을 찾아가.
Thank you.